물걸레를 탑재한 무선 청소기 LG 코드제로 A9입니다. 눌러서 열어주시고. 안녕하세요, 금사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11월 초 새롭게 출시되는 물걸레를 탑재한 무선청소기 LG 코드제로 A9입니다. 지난 10월 25일에 LG전자가 LG 코드제로 A9 쇼케이스를 열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저를 쇼케이스에 초대해주셔서 코드제로 A9 물걸레 청소기가 어떤 모습인지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행사장으로 향하는 그 날에도 물걸레라는 단어가 가져다주는 그런 이미지가 어떤 프리미엄 제품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건 그저 편견일 뿐이었습니다. 프리미엄 청소기인 코드제로 A9과 물걸레가 만나는 순간 물걸레는 과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LG 코드제로 A9을 좀 대놓고 칭찬할까 싶은데요, 현장에서 만나본 LG 코드제로 A9에 대한 느낀점과 그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케이스는 워커힐 호텔 에스톤하우스에서 열렸는데요, 청소기 한 대로 먼지 흡입과 물걸레 청소를 모두 진행할 수 있도록 물걸레 기능이 더해진 코드제로 A9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파워드라이브 물걸레 패키지의 구성품을 살펴보면요, 모든 LG 코드제로 A9 시리즈와 호환 가능한 파워드라이브 물걸레가 있고요, 여기에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일반 때 청소용 물걸레 한 세트, 찌든 때 청소용 물걸레 한 세트, 총 두 세트의 물걸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걸레 거치대와 물 주입컵까지 함께 들어있는 모습인데요, 기존의 LG 코드제로 A9을 사용하시던 분들이라면 전국에 위치한 LG 가전 매장에서 파워드라이브 물걸레 패키지만 구입하셔서 물걸레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걸레 흡입구 패키지의 출하가는 19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파워드라이브 물걸레의 사용법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푸시버튼을 통해서 물통을 분리해 주시고요, 좌우측에 위치한 물 주입구에 물을 약 200ml 정도 넣어줍니다. 물 보충이 끝났다면 다시 물통을 장착해 주시면 되는데요, 장착 전에 물걸레 작동 원리를 잠시 살펴보면 우측에 있는 메인 흡입구로 물이 들어가면서 아래에 있는 걸레 부분으로 물이 분사가 됩니다. 국내 유일의 자동 물 공급 시스템인데요, 뒤쪽을 보시면 3단계로 물 조절이 가능한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설정하면 8초에 한 번씩 물을 분사하고요, 2단계로 설정하면 6초에 한 번씩 물을 분사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물기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신다면 스탑 버튼을 통해서 물기를 좀 줄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LG 코드제로 A9의 물걸레 사용법을 알아봤는데요, 하나의 청소기로 먼지 청소, 침구 청소, 차량 청소, 물걸레 청소까지 가능한 올인원 청소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깜짝 게스트로 장신영, 강경준 부부가 자리를 빛내면서 직접 사용해본 코드제로 A9 물걸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해당 내용을 조금 보여드린 후에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부착하고 그냥 물통 껴서 그 다음에 바로 물 조절 시스템 누른 다음에 바로 돌리면 돼요. 물걸레를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충동? 그리고 네, 집안이 정말 광인한다는 느낌에 너무 깨끗하고 살끗한 느낌이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LG 코드제로 A9은 정말로 재밌는 제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LG전자 코드제로 A9은 정말 재밌는 제품이었습니다. 진공청소기, 침구청소기, 차량청소기, 물걸레청소기까지 모두 하나로 커버할 수 있는 올인원 청소기로 여러 공간을 차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충전과 보관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멀티형 충전대에 코드제로 A9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면 이 제품은 정말 우리 집에 인테리어 요소로 놔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세련되고 좀 멋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기존의 청소기 하면 뭔가 창고에 넣어두고 베란다 쪽으로 좀 이동시켜 놓는 그런 느낌이 강했잖아요. 근데 LG 코드제로 A9과 함께라면 좀 손님들이 왔을 때 좀 자랑하고 싶고 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놔두고 싶은 그런 청소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물걸레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메리트인데요, 저희 집은 물걸레 청소기와 일반 청소기가 따로 있다 보니까 공간만 많이 차지하고 실제로 또 물걸레 청소기가 굉장히 무거워요. 가격은 20만원을 호가하는데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활용도가 좀 낮은 편인데,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나 이거 프리미엄 청소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싶다, 탐난다 싶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청소를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조작감이 편하고 가볍더라고요. 이게 왜 우리 집 청소기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뭐 싸니까? 아무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LG 코드제로 A9 물걸레 청소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희 집에 이 청소기 있으면 제가 그냥 매일 청소할게요.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